네, 이제 바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아 안 하려고? 네? 어린아 안 해야 되겠어. 왜요? 반응이 반반 갈린다. 아, 그 너무 한다는 반응이 많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애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던 분들도 많습니다. 워낙 공안이라. 아, 결혼한 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프로는 빼달라는데. 애가 셋. 애가 셋이라. 어린이만 셋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제 뭐 거의 시장이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예상을 보면 코스피 0.7 아이고, 이상, 코스닥은 1% 이상 네. 지금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 난 그만할래. 못해 먹겠어. 딱 일주일 한 열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날아다닐 것 같더만 자기 보니까. 아, 이건 아닙니다. 아, 어제도 좀 그러네. 오늘은 이건 아닙니다.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시장. 오늘 그냥 보지 말까요, 시장을? 계속 봐야죠. 봐야 됩니까? 네. 아, 모르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출발을 했고요. 이제 코스피는 한 20포인트 이상 이제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0.7% 하락세로 출발해서 267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 빠졌습니다. 0.99% 그래서 912포인트 한 1% 가까이 이제 개파락이 좀 비교적 크게 나오면서 일단 시작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0.4%,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밀리면서 하락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현대차, 그러니까 그 GM이나 포드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은 출발이 괜찮아요. 최근에 좀 조금 근데 이거 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아유, 빠진 거 생각하면. 그죠. 예. 일단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버티는 모습이고 HMM이 오랜만에 한 1.6% 올랐고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오늘 KB금융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좀 빠지지만 DB하이텍은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또 올리면서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LS도 그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장에서 0.9% 정도 일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보고서가 있거나 뭐 자동차 섹터 정도 요 정도 좀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하는데 어제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그 테슬라가 좀 급락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2.7%, SKC가 2.5%, 일진 머트리얼즈가 2.6%. 이 3사가 다 이제 2차 전지 소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좀 상당히 좀 그 부정적으로 주가 좀 출발했다. 어제 조선이 좋았죠. 조선, 네, 어제 조선 자재 네? 다 좋았습니다. 네, 어제 뭐 HSD 엔진이라든가 기자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조선주가 좋았고 오늘은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하락을 여전히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르는 기업은 펄어비스고요. 오늘 펄어비스를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DB금융 투자에서. 어쨌든 파노 제일 먼저 혜택을 본 거다 이런 얘기 듣는 거 같아요. 또 이미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이 이제 4월 26일인가요? 그게 이제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오늘 3% 가까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 모두해 넷마블도 약간 플러스고요. 펄어비스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눈에 확 띄네요. 네. 아,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죠. 올라간 친구야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예, 얘는 지금 3% 오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아니 보험주도 오르고 있어. 아, 보험주도 갑니까? 네. 금리 많이 올랐잖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펄어비스 좀 올랐고 LX 세미콘도 오늘 조금 반등했고요. 요것도 이제 증권사의 긍정적 보고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보면 오르는 기업은 거의 이제 증권사의 긍정적 코멘트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어제 좀 급등했던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오늘 5%. 반도체 부품 회사죠.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3%. 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한 1.3%. 카카오 게임즈가 한 마이너스 1.7%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기업마다 좀 차별화는 되고 있는데 일부 뭐 대형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오전에 좀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약간 좀 반등은 하는데
2,681포인트 마이너스 11포인트 0.43% 정도 하락을 했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664개가 빠졌고요. 상승은 150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7포인트 0.76%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167개, 하락 종목이 1203개. 그래서 하락 종목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런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수급 상황은 이제 기존 수급과 좀 반대인 게 오늘은 오전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손절매를 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동반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5억, 기관 투자가 270억 정도.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198억 정도. 그래서 이거 신용 매물 나올 때 된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 정도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뭐 그 정도까지 증시가 뭐 반대 매매 같은 거요. 근데 아직 뭐 반대 매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저는 그 매매는 반대입니다. 예? 그 미리 신용 관리를 해야지. 아. 내 계좌가 반대. 아니, 내 친구 얘기했잖아. 내 친구 진짜 친한 친구 있거든. 네네. 아마 보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문자가 오면 거기가 딱 저점이거든. 담보 비율 150이다. 그러면 이제 항상 진짜 한 1년 동안 계속 거기서 반등을 했는데 네. 아직 연락이 없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은 좀 긍정적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거는 뭐 금융업종, 제약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전기전자 업종, 화학주 위주로 조금 일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유지될지는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시멘트 업종이 오늘 좀 가장 좋은 분위기고 성신양해나 뭐 삼표시멘트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뭐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기업 중에서는 그 일부 좀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일부 오르는데 아마 이게 이제 게임주들이 좀 일부 오르다 보니까 그쪽 섹터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랐다기보다는 게임주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 업종이 오늘도 좋습니다. KB금융, 카카오뱅크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 좋고요. 반도체는 DB하이텍이 좀 오르고 하이닉스는 좀 보합에 좀 버텨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해서 그래도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는 조금 대표주 중심으로 약간 반등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들이 이제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도시가스 업체들, 모바일 게임 요 정도. 조선 기자재도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좀 그렇게 네, 나쁘진 않은 것 시장 같아요. 시장 대비하면 괜찮네요. 예,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좀 잘 버티고 조선이요? 예, 조선 기자재가 기자재랑 이제 조선이 좀 버티곤 있어요. 뭐 급등은 아닌데. 왜 갖고 있는 조선이 별론가 보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 기업마다 좀 달라요. 입이 툭 나와갖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한국카본, STX 엔진,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HSD 엔진도 예, 예. 현대미포. 그래서 조선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주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섹터는 거의 그냥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좀 비료 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동안 농업 비료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제 국제유가 좀 급나가면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소재도 좀 안 좋고요. 영상 콘텐츠, 뭐 드라마나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엔터 쪽도 좀 부진한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이제 리오프닝 소비주, 이쪽 여행주 대부분 다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도 최근에 이제 원가 부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강했던 주류 업체들도 오늘은 일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일부 은행, 조선기자재 좀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밀리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게 급락까지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가 플러스 전환하는 것 같고요. 네. 조선 쪽 매기가 괜찮네요. 네. 조선 쪽이. 아니 HD 현대는 뭐예요? HD 현대라니? HD 현대. 현대 현대네. HD 현대. 아, 현대라 HD고 현대 한글로 또
아니 어느 HD 순간... 그룹 같은데 저도 이 기업은 잠깐만요. 아니 어느 순간 제 계좌에 갑자기 얘가 쑥 들어와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름이 그냥... 바뀐 것 네? 같은데요. 이름 왜? 이게? 아니 그 제가 저게 이름 바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현대중공업 네, 지주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현대중공업 네. 지주.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아 근데 이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저걸 갖고 있어? 아니 이게 나는 아 이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얘도 한번 저 징징씨 사연 있구나. 네, 저 들어가야 돼 이랬는데 어, 어느 순간 계좌에 HD 현대? 얘가 왜, 뭔데 왜 내 계좌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그리고 난 또 뭐가 물적 분할했나 아니 뭐 인수했나 모르겠더니 아 이름을 바꾼 거군요. 네 이름을 네. 바꿨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름 아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제. 아 그래요? 네. 어쩐지 변경 상장됐어요. 어제 아... 네, 들어와 있는 것만 지금. 생각나냐? 빠져 있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주식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을 안 해. 아 도망가네 생각은 못 합니다. 그냥 이제 어느 순간 들어와 있길래 산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일들인데 가끔 한 번씩 있어갖고 저도 얘도 그냥 뭐 그런 애인 줄 알았죠. 요건 네, 이제 징징 씨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냥 잠깐 나온 겁니다. 아, 또 큰일 났네. 토론부터.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좀 네. 흐름이다. 좀 리포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일단 이제 그 요새 리오프닝 관련된 보고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그 유통, 화장품, 음식료 이제 1분기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고 유한타에서 박은정, 이진엽 연구원님이 쓰셨고 1분기는 이제 현황을 보면 좀 정상을 좀 앞두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소비재 핵심 아이디어는 어쨌든 올해는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전쟁, 뭐 미국과 러시아 분쟁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이지만 국내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가 일단 음식료 업종에서는 그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는 역시 그 주류 업체가 가장 이익이 좀 좋다고 합니다. 일단 술 좀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한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류 업체들의 이익 증가율이 좀 가장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음식료 업체들 대부분 좀 판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 업종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4% 정도 증가를 해서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가장 뭐 롯데칠성이 좀 많이 오른 편인데 롯데칠성을 가장 좀 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은 대형마트하고 편의점이 좀 괜찮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대형마트가 그동안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데 밀리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도 과도한 좀 경쟁을 좀 지향하겠다 좀 마케팅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대형마트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좀 분위기로 좀 반전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마트 쪽도 일단은 또 방어주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적혀 있고 또 편의점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합니다. 요새 리오프닝 또 가공식품의 판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편의점 업종 같은 경우 이제 가공식품 판매가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와 좀 편의점 중심으로 좀 비중은 늘리자라는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았죠. 1분기에 특히 뭐 중국 이슈가 좀 커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현재 대형사 평균 PER이 보통 30배가 넘었는데 지금 22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주가 빠졌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악재들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그 색조 화장품 업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유통, 뭐 화장품, 음식료에 대해서 한번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기업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이제 정용진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업종 자료가 오늘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요. 아, 언제부터 예. 조금만 얘기해. 그러니까 예. 응?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도 조금만 했는데 예. 예. 조금만이라고 예. 또 조금만 좀. 아, 그 조금만이요? 조금만이요. 예. 예. 조금만 더. 예. 에이, 일단 그래. 1분기에 뭐 우려가 뭐 너무 큰 건 사실인데 근데 뭐 판매는 굉장히 괜찮다고 합니다. 1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 기준으로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뭐 기아 같은 경우는 5.8% 오히려 증가할 정도로 네. 수치가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 미국과 인도인데 이쪽이 괜찮나 봐요. 전분기 대비해서 현대차가 6.3%. 네, 그 얘기 저희가 1년째 듣고 있죠. 네.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이번 1분기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최근 주가 살짝 오르겠다. 마음이 약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어? 네, 요새 좀 살짝 오를 때 네. 나오니까. 기아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기아가. 응? 기아도 지금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고. 인도 쪽에서 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부품사가 좀 문제인 게 부품사가 지금 자동차를 많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원재료는 올라가잖아요. 이걸 이제 반영을 못 시키니까 좀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완성차 생산량이 가시화되면 부품도 좋아진다. 그래서 부품은 조금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완성차가 위에 있는 그런 분위기고 다만 이제 이런 와중에도 그 테슬라하고 현대 기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성장세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 부품 만드는 업체들은 그래도 부품사 중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완성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